얘들아, 양치하자. 양치하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아이고, 이쁜 애들. 양치하기 일로 와보세요, 롱찌. 자, 웃자. 아이고, 싫어, 아이고, 싫어. 아이고, 싫어. 앞니 닦고요. 고양이는 양치질 훈련할 때 칫솔이랑 먼저 친해지는 게 좋대서 이걸로 간식 먹으면서 칫솔이랑 다시 화해도 하고 또더 친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닭고기 맛이 있고요. 연어 맛도 있어요. 우리는 연어의 경우에는 알러지 반응이 괜찮아서 우리는 연어를 먹고 룽찌는 닭고기 줄게요. 자, 룽찌. 보리도 먹으세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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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룽찌 지금 속도가 너무 빨라. 진짜로 이거 없었으면은 저 벌써 룽찌한테 지금 손가락 빵꾸 500개 뚫렸어요. 칫솔 무죄, 칫솔 무죄. 우리 착한 칫솔은 죄가 없다. 나쁜 집사 탓이다. 우리 이런 식으로 칫솔이랑 찐친 먹어서 칫솔 마스터 냥냥이가 돼봅시다. 너무 맛있고. 아니 다 먹었어. 다 먹었어요. 손 놔주세요. 다 먹었어요, 선생님. 다 먹었어요, 선생님. 손좀 놔주세요. 근데 보리는 빗질도 해야 될것 같은데? 앞이 아예 안 보이는데? 귀여워. 뭐야 이거? 보리야, 이거 언제 가져가려고 이거 숨겨놨어 여기? 쪽 가지고 있어. 귀여워. 비티라고 맛있는 간식 먹어요. 아이고 이쁘니 다 있어. 와, 보리 빗질하니까 룽쥐 장난감 공이 하나 더 생겼다. 와, 이거 완전 마술인데? 쇽. 흔들기 반 했는데 나타났다고? 누가 보리랑 룽찌 불렀어? 누구인가? 누구야? 누가 불렀어? 난안 불렀는데 누가 불렀지? 간식 먹을까? 룽찌도 간식 먹을까? 이게 그냥 추르 간식이 아니라 뽀빠이 비타스틱이라고 하는 건데 강아지랑 고양이 이렇게 둘다 챙겨줄 수 있고 관절 면역, 노화 예방, 그리고 모질에 좋은 비타민들도 들어있어서 스트레스 해소나 건강도 한 번에 챙겨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칫솔 훈련이나 빗질하고 애들 챙겨주면은 애들이 그래도 잘 참고 해주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잘 먹네. 점점 앞으로 오는 건 기분 탓이지 얘들아? 점점 앞으로 오는 건 기분 탓이지? 보리는 카레빵맨, 룽찌는 호빵맨이에요. 드세요. 우리 보리랑 룽찌는 나랑 80살 될 때까지 같이 살기로 약속했으니까 아프기 전에 내가 많이 챙겨줄게, 얘들아. 똑.